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제목대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올렸던 예측 영상이나 이런 거를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전부 다 검은 화면이죠. 그래서 이제 수면 유도 소설, 대자작 소설이죠. 그리고 이제 fantasy고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여기에 관한 이제 소설들은 전부 다 이제 검은 화면으로 처리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좀 잠이 안 올 때 그걸 보면은 잠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이 올 수도 있는데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화면에서 뭔가 화려한 게 번쩍번쩍거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잠이 올라다가 다시 깨겠죠.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잠 드실 때 불 끄고 주무시잖아요. 그 편안한 마음으로 불 끄고 주무시는 거랑 비슷한 분위기를 형성을 해갖고 수면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시죠 하시는데, 그럼 예측, 네가 그 예측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까맣게 했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제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입니다. 한 20년 넘은 친구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 예측이나 이런 활약을 지켜본 뭐 가장 가까운 두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같이 차도 한잔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술은 안 먹었어요. 술 안 먹는데 이제 이렇게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뭐 재미있게 얘기도 했는데, 친구끼리 그러다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야, 그 제목대로 피드백을 해준 겁니다. 예, 친구야, 왜 그 예측 영상에도 수면 유도 영상도 아닌데 왜 까맣게 해서 뭐 배경도 좀 넣고 뭐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 아니면 뭐 예측가, 예를 들어서 뭐 동양 같은 경우는 뛰어난 분석 배치에 뛰어난 사람, 뭐 제갈량이나 아니면 리칸주 같은 그런 것도 좀 넣지, 사진이나 그림도 왜 안 넣냐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피드백에 답변을 했습니다. 친구가 참 좋은 질문을 했다. 그래, 참 관심을 가지셔 고맙다. 그래 답변을 하고, 왜 내가 그걸 안 넣냐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뭐 예측한답시고 뭐 이리저리 뭐 남이 다 할 수 있는 말 해갖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짜짓게 해갖고 갖다 붙이고 나중에 되면은 동영상 조작해갖고, 그 시대에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뒤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조작해갖고 끼워놓고 뭐 편집하고, 저는 뭐 그런 능력, 편집 능력이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작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 항상 특징 화려하게 뭐 웅장한 배경 음악을 넣고 웅장한 배경 화면을 넣고 화려합니다. 그 예측하고자 하는 내용 그 자체보다 그런 거를 통해서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통해서 뭐 사이비 교주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빨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저는 사기꾼도 아니고 앞으로 뭐 사기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화면은 좀 투박한 뭐 검은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예측 내용에, 예,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라 이제 그런 부탁의 뜻으로, 예, 그런 걸 좀 올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스타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의 피드백도 일리가 있다고 봐서 앞으로는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자막이라든가 보시기 편하게 약간의 뭐 배경화면이라든가, 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인물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올리는 예측화면은 뭐 그렇게 예측 동영상들은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음악은 안 될 겁니다. 음악은 진짜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뭐 예측에 꼭 뭐 음악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내용 콘텐츠가 그게 아니라면 음악이 꼭 굳이 같이 들어가야 될 필요도 없고, 음악 같은 거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센 음악도 뭐 좋게 쓰면, 음악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좋게 쓰면은 좋은데, 이제 뭐 세뇌의 도구라거나 사람의 이제 감정이라든가 무의식의 주파수로 컨트롤을 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오해지만 오해조차도 받기 싫거든요. 받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할 겁니다. 물론 화면 비주얼 면에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친구 말대로 뭐 비주얼이 더 좋으면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비주얼 면에서는 앞으로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뭐 배경화면도 좀 넣거나 인물 사진도, 그림이나 사진을 좀 넣거나 자막도 이제 좀 넣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드백 받아서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런 객관적인 정상적인 피드백에 화내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피드백을 했는데 저분이 이제 화를 내면, 뭐 채널 주인이 화를 내면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거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피드백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준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친구야 고맙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